숙은 어린 순을 넣어 끓인 쑥 된장국, 봄철 별미 쑥 도다리국, 쑥밥, 쑥전, 튀김, 쑥 버무리, 쑥개떡, 쑥 송편, 쑥차, 효소, 쑥술 등을 만들어 먹습니다. 야경 시에는 단호를 전후하여 채취해서 건조시킨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달여서 복용하고 뜸을 뜨기도 하며 쑥 김을 쐬거나 달인물로 목욕합니다. 한방에선 쑥을 애엽, 애, 애초 등으로 부르는데요. 맛은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중약대사전에 의한 쑥 효능을 살펴보면 산한, 안태, 온경, 이기혈, 이담, 제습, 지혈, 지통, 지향의 효능이 있어 기혈을 조절하고 한습을 제거하며 경을 덮이고 지혈하며 태를 안정시킨다. 복부 냉통, 설사로 인한 근육 경련, 만성 설사와 만성 이질, 토혈, 비출혈, 하혈, 월경불순, 북루, 대하, 태동불안, 옹양, 개선을 낫게 한다고 기록합니다.